완전정 바꾸기로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었지? 네. 그럼 2로 묶어. 네. x제곱 빼기 3x 나와 안 나와? 네. 그 다음 이게 반의 제곱을 써야겠지? 네. 반의 제곱. 네. 그게 얼마야?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더해주고 빼줘야지. 응? 네. 그래야지 얘가 뭐가 돼?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? 네.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이 곱하기 이걸 내가 생략한 거지.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쓴 거야. 네. 2분의 9 나왔나? 그래서 아래로 보고 표적이가 되겠지. 그래서 꼭지점은 2분의 3, 2분의 9고 축은 어떻게 돼? x는 2분의 3이지. 네. 최소값이 2분의 9지. 네.